지게 담으셨네요. 호박의 깊은 주름을 따라 잘라주면 한가득 담겨져 있던 매운 갈비찜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야, 이 매운맛이 단맛과 그 모습이 정렬적으로 피인 한 송이 꽃과 같군요. 꽃이라니 생각난 건데 요즘엔 호박꽃으로 샐러드도 해먹는다죠? 옛날엔 호박 안에 넣어봤자 명절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애호박 안에 돼지고기를 넣고 전으로 부쳐낸 것이 전부였는데 통 크게 갈비찜을 한 접시 몽땅 넣는다니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어? 밥에도 호박이 들어가 있네? 이건 모양 내기로도 쓰이나 봅니다. 이거 호박도 들어가 있네. 지금은 즐겨 먹는 단호박이라 하지만 60년대만 해도 수출용으로 키웠을 뿐 잘 먹지는 않았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탓에 외호박이라고 불렸기 때문인데요. 역시 인기는 조선 호박이라고 불리던 늙은 호박의 독차지였다고 하는군요. 시골이라 거의 집집마다 호박이 밤에 그냥 거의 있었죠. 넝쿨째 있었죠. 네. 맛이 있던가요? 어렸을 때 있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매일 먹던 맛이니까 그냥 좀 가끔 지겹기도 하지만 그냥 엄마가 해주신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립죠 그게. 또 그때는 먹을 게 그렇게 없던 시절이라 그냥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네. 포자식품 호박 많이 많이 드시고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실내 생활 많이 하실 때 밖에서 햇볕 많이 못 쬐일 때 호박 드시면서 이렇게 좀 보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가을 그리고 겨울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릿고개 시절부터 겨운에 시린 속을 달래주던 호박. 지금 이 순간 계절 탓인지 마음마저 헛헛하다 싶은 분들께 달달한 호박 요리 추천해드립니다. 전국 겨울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 저녁에 농가에서 벌어들이던 한 해 매출액 450억 원. 김장철 주부들 일손 걱정 덜어주는 해남 절임 배추 농가에 아홉수 박 PD가 떴다. 절임 배추 리얼 현장 해남 절임 배추 농가를 가다. 아침 8시 1년 중 이맘때가 되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전라남도 해남.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이곳저곳 연장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 오미 무유 좀 날선 연장 붕기기냐 오금이 저리네. 서슬퍼런 식화를 반기는 건 알이 꽉 찬 배추. 1547헥타르의 밭을 빼곡히 채운 배추를 걷어들이기 위해선 1분 1초가 바쁘다. 25일에서 한다. 여기 와서 6시 반에 일을 시작해서 5시 반에 정화가에 우리는 끝나. 헤헤이 척하면 척. 어느 배추가 좋은 배추인지 아는 것은 시간 문제. 샛노란 배추 속에 시원하게 뻗은 줄기. 하하 좋다. 이 자갈 같은 것이 이런 것이 배수가 잘 돼. 물이 고여있지 않잖아요. 병도 더 없어 해풍이 있으니까. 바닷가 쪽으로는 원래. 명품 배추로 가득한 노다지. 지천으로 깔린 배추 덕에 주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단다. 손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추 지금 줬는데. 왜? 배추를 주워요? 배추 어떻게 이런 거 하는지. 팔 수 없는 것들만 모아서? 못해 이런데 다 버려보지. 이거 다 버려보잖아. 허허이 그깟 흠이 뭔 대수리야.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귀한 자식이란 말씀. 갈까? 갈까요? 네? 이런 한 마디 줄까? 저한테요? 응. 갖고 가세요? 응 갖고 와. 왜 그래? 허허허 모시오 우리 박PD이자 공범이네? 아침 9시? 얼른 오셔! 식사하게! 허리 펼새도 없이 바쁘게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즐거운 시간.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 이들의 식탁에 결코 빠져선 안 될 김치를 비롯해 갓 따낸 싱싱한 배추까지. 된장만 살짝 찍어 바른 배춧잎 한 장. 구첩반상 부럽지 않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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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네. 무슨 맛이세요? 꿀맛! 소박하지만 꿀맛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나고 힘이 다시 불끈. 눈앞에 펼쳐진 금배추에 어깨춤이 절로 들썩이는데 한가득 담아놓은 배추 박스. 그러게 적재하는 것은 힘 좋은 남정네들의 몫이다. 노래 왜 틀린 거예요? 신나잖아요. 이왕이라는 거 신나게 일해야지. 어디 음악 때문이겠는가 힘나게 하는 이